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 조깅하러 나왔고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한 10분 정도만 뛰고 들어갈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근데 오늘은 날씨가 좀 흐려요. 태행 갔을 때 좋았으면 좋겠다. 얼굴이 붓고 화장 못하고 지금 잠을 계속 잘 못 자가지고 입술도 퉁퉁 부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여기 다리길 따라서 조깅하려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양조장 가려고 인버네스 태행 가는 기차를 탔어요. 저희가 에딘버러에서 인버네스 올 때는 좌석이 예약좌석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그냥 일반 티켓이라가지고 뒤에 티켓 리저브드 되지 않은 뒤에 리저브드 되지 않은 좌석에 앉으면 되고 직원분께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체크를 하세요. 오미오라는 앱으로 미리 예약하고 나서 그 카드 가지고 오셔서 그 기계에다 넣으면은 예약번 입력하라고 하고 예약번 입력하면 티켓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예약한 카드를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기차 타고 있고 한 시간 일단 더 가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보려고 합니다. 얼굴이 진짜 맨날 땡땡 부어있어요. 먹어가지고 살도 쪘고. 스페인에서 비키니 입을 수 있을까? 맨날 맨날 복근 운동 한다고 하고 운동 안 하고 말리지 마. 근데 되게 조깅하기 좋은 위치인데 저 강 따라 뛰는 게 우리가 게을러서 그렇지. 오늘 밤에는 펍에 가지 말고 좀 뛰다가 들어가기라도 해야 되겠어. 기차 타고 있고 이따가 글렌브렌즈 양조장 가서나 이따가 한번 다시 켜보도록 할게요. 여기 바닷가 도시라가지고 인천 앞바다 아니냐? 갯바 저거? 여기 인천에서 온 고전 풍경이 보이고 있어. 진짜 한적하다. 여러분, 기차 타고 가는데 노란 색깔 꽃 좀 보세요. 너무 예뻐. 너가 꽃보다 예뻐. 저희 지금 테스코에 왔어요. 지금 태인 혹시 오셔서 할 거 없으면 테스코 구경하세요. 여기 진짜 큰 테스코라서 재밌겠다. 이 벌레들이 걔네 아니냐? 어제 말했던 아닌가? 저희 여기 예쁜 카드도 있어 사려고요. 짱 귀여워. 봉투랑 가지고 갔는데요. 5월 6일날 뉴스 봤는데 이거 그 찰스 그분이 왕 되면서 지금 여기 테스코도 세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세일 코너예요. 이거 올드 엘파소 진짜 맛있어요. 영국에 있으면 꼭 드셔보세요. 다들 아시겠지 근데? Don't forget to scan or tap your club card. 이렇게. Payment accepted. Thanks for shopping at Tesco. 치약하고 티진스하고 잡바케이크 체리맛하고 카드 샀어요. 저희 지금 이제 테이 나가지고 가고 있어요. 여기 위스키를 사랑하시는 분이 한 명 계신데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설렙니다. 네. 저 위스키 잘 모르는데 지선이가 그 글렌모렌즈 되게 좋아하고 저번에 한번 시즌을 집에서 먹어봤어요. 근데 커피향 차온다 이 나고 좀 신기한데 이거 말고 한국에 안 파는 거? 오늘 많이 먹어본다고 했지. 그래서 저는 알쓰라서 어제 맥주 한 잔에도 취하긴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좀 노력해보겠습니다. 저도 홈바겐이라는 마트는 처음 보는데 저희 지나가다가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보려고요. 와, 재밌겠다. 저 마트 가려고 영국 오셨어요? 웃기기도 하나. 저희 지금 리들이라는 마트에 왔고요. 예전에 너무 웃겨. 저기는 독일계 마트라서 알디랑 리들은 영국에서 되게 저렴한 저가 마트예요. 그래서 여기도 좀 보여가지고 들어가 보려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저희 지금 리들 왔고 여기는 베이커리가 바로 문 앞에 항상 있어요. 초코 크루아상 있다 하나 사고 뭐 또 샀지? 프레즐도 있네. 여기 바게트도 진짜 맛있고 싸요. 맛있겠다.
이렇게 멀티그리 로지아의 빵도 있어. 당뇨 같은 거 있는 사람한테 진짜 좋겠다. 프리츠라고 초코 크루아상 샀어요. 먹어봐. 이렇게 여기서 봉지 꺼내가지고 이 집게로 집으면 돼요. 저는 피자빵을 먹고 싶어서 하고 있어요. 뭐였지? 이게 맛있겠다. 얘는 베지터블이라서. 모짜렐라 페스토 포카치아. 얘는 피자고 얘는 포카치아라서 좀 종류가 다르긴 하네.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스코티시 태블릿? 비스킷 같은 거 아니야? 아닌가? 나도 이거 처음 봐. 이거 근데 거기에서도 막 다 팔던데? 설탕이랑 우유랑 이런 연유랑 이런 거 넣은 거라서 카라멜이랑 맛 비슷할 것 같은데? 저기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찍지 마요? 그 할머니 밑에서 큰 춤 잘 추는 애 같아. 아, 여기 도로가 없어가지고 글램몰인데 가는데 지금 차도 옆으로 가고 있어. 그 나무 진짜 무섭다. 엄청 커. 저기 곳에 나무가 엄청 커요. 그리고 술 배가 불러야지 절제한다고 해서 빵 먹고 가고 있어. 조깅 나오셨네요, 앞에 할머니가. 우와, 어떡해. 저희 지금 가고 있는데 글램오렌지 가는 길에 옆에 봤더니 양이 이렇게 많아요. 어머. 그러니까 얘네는 등에 번호 없어. 저희 걸어서 글램오렌지 양조장까지 왔어요. 태인역에서 글램오렌지 양조장이 왔어요. 우와, 글램오렌지 비지터 센터로 들어가 볼게요. 뭔가 벌써부터 술 냄새 나지 않아? 아닌가? 디스틸러리 샵에 먼저 들어가 보면, 아, 글램오렌지. 와, 진짜 많다. 라. 시그넷은 몇 년 산이야? 글램오렌지 샵이고 잔도 있네. 파운드 12년 산. 얘는 되게 예쁘다. 와, 이거는 1900파운드래요. 진짜 비슷하다. 캐스크 스트렝스? 여기 되게 저렴한 것도 있는데 마트에서 10년, 12년까지 있었는데 14부터도 여기 와서 있어야 되는 거 같고 18년산 이게 시그넷인데 시그넷 여기는 170파운드예요 글램오렌지 시그넷. 글램오렌지 이거를 볶을 때가 되면 온 마을에 커피향이 진동한대요. 치마랑 옷도 있네. 직원분께서 술 따라주셔가지고 이것도 먹어볼 수 있어요. 혼자 먹어볼게요.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테이스팅 바가 또 따로 있어서 들어왔어요. 여기 글램오렌지 술들이 있고 테이스팅 컨시더러 고려하냐고? Pungent smell. So that's Campanta, Tail of Cake, and 1784. So that order, okay? But I would possibly try this one last. Okay. Ah, last. Okay. Right. 진지하네. 여기서 위스키 시음하는 데고 저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 지금 이제 태인역에 다시 돌아왔는데 우리 진짜 엄청 시간 16분 남았는데 택시 불러달라고 했는데 택시 안 와가지고 글램모렌즈 직원분한테 물어봤더니 시간이 그렇게밖에 없냐고 택시가 4시에 온대요. 그래가지고 30분 후에 온다고 뭐 술 더 마시거나 썬을 즐겨라 이랬는데 그래서 데려다 주신다고 해가지고 차 타고 태인역까지 데려다 주셨거든요. 근데 저희 여기 태인역 왔을 때 만났던 분들 그러니까 또 만나가지고 테이블 여기서 앉아서 얘기하고 있었어. 너무 여기 웃기죠? 맞다고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웃겨. 그래서 아무튼 잘 가보겠습니다. 네. 아 맞아, 저희 잔도 엄청 샀어요. 빵 프레첼 리드를 샀고 장팥케이크 원래 오렌지 맛이 나는 과자인데 체리 맛이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사봤어요. 맛있겠다. 이거 생긴 게 없네. 그 초콜릿 과자 안에 비스킷, 원래는 비스킷이 맞는데 비스킷에 오렌지 잼이 원래 있고 이거 체리 잼이 있고 초콜릿을 커버한 건데 그 잼에서 수분이 나와가지고 그런 바이데 같은 바삭한 비스킷이 아니라 이렇게 빵같이 과자가 촉촉해져요. 그래서 이름이 케이크예요. 신기하죠? 이렇게 있고 그냥 우와 크다. 오레오가 없네? 오레오가 없네. 오레오 거기에만 있는 건가 봐. 오레오 이거 이렇게 먹어볼까? 나 너 빵은 먹어볼래. 지선이가 산 건데 먹어볼게요. 카레맛. 이제 먼저 먹어볼게요. 목 막히는 맛이냐? 어. 나 뭔가 머스타드 이런 거 바르는 거야. 꿀빵 커리 아니야. 맛있는데? 맛있어. 맛이랑 맛이 딱 똑같은데 인공 오렌지야. 나 초콜릿 맛 이거 오렌지가 없다고?
드셔보신 분들 그 오렌지 향이에요. 굳이 안 사먹을 것 같지?